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빨리빨리는 입에 달고 살았어요. 아 빨리빨리 와, 빨리빨리 가, 빨리빨리 특종해, 빨리빨리 와. 그 기절하는 생활이 늘 빨리빨리, 그 인생을 너무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바닥을 쳤는데, 저는 제주도 돌아가서는 모든 일을 꼬닥꼬닥. 옛날 어른들이, 제주도 어른들이 재기재기 하지 마라, 재기재기라 빨리빨리 하지 말고 꼬닥꼬닥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인구 50만 곳이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진주가 약하시면 나가는 길,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KTX에서 특별시장 갔다가 특별시장에서 이제 철길을 만나든가, 특별시장에서 뭐 포세으로 들어온다든가, 아니면 신도시로 간다든가, 아니면 해변으로 간다든가, 이런 형태의 방사 형태를 좀 만들어 놓는 어떤 매점 판매 되거든요. 그런 자산이 충분히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게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해, 기업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거를 꾸며낼 수가 있어요. 시 전체에 예컨대 중심을 맺게 만들고 중심을 맺게 만들고 그렇죠. 그런데 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만 그런 것들하고 결합시켜보면 5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 20, 30대도 길에서 되게 많이 봐요. 막 혼자서 거의 무슨 수도하는 느낌으로 막 엄청난 배낭 메고 막 이렇게 20대들이 걷고 있던데, 저는 사람마다 길을 걸으면서 찾으려는 답도 다르고 던지는 거, 그 인생의 고비에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. 질문들이 그 다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길에서 스스로 내면에서 이렇게 답을 찾기도 하고 자연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,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저절로 아까 교수님, 송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려놓고 빨아주면서 저절로 근본적인 어떤 자기와의 대면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저는 답은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빨리 찾든 늦게 찾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 안에 답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, 도전한 사람도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답이 있거든요. 그런데 맨날 막 일상에 쫓기고 막 뭐 일에 쫓기느라고 자기한테 제대로 질문을 못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. 그런데 그 길에서 스스로한테 마음은 포항의 길 여기저기를 걷는 듯 하고요. 또 우리 각자 인생의 길을 또 걸었던 시간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또 귀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, 우리 강연자 분과 또 두 분 또 패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